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라이팅 세 번째, A Guide to Writing Essay로 저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Writing to Essay는 Right Now에서는 Export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에세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Paragraph에서 에세이 초급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에세이를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 에세이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체크해 보면요. Writing은 word부터 시작되지만 essay writing은 paragraph에서 essay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도 경험해 보고요. 그 다음에 듣는 독자, 또 읽는 독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는 그런 writing 부분을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Writing의 프로세스 중에서 제가 writing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능한 writing의 플래닝을 많이 시간을 보내자, 그 다음에는 드래프트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자라고 했는데, 라이딩의 높은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요, 라이딩에 이렇게 플래닝하는 부분에 20, 30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플래닝 부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닝을 30, 40, 그리고 드래프트도 30, 40의 퍼센테이지 비중을 가지고 수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asic paragraph writing 기억나시죠? 거기서는 topic, explain, evidence, link를 생각을 했다면 이 basic paragraph writing에서 생각했던 부분에서 좀 더 강조되는 게 전체적인 paragraph이 몇 개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paragraphs는 기본적인 저희가 스탠다드에 맞춰서 paragraph을 만들 때 paragraph 간에 cohesive하고 coherent, 그러니까 통일성을 맞춰주는, 연결성을 맞춰주고 논리성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augment라 그래서 내용을 좀 더 강화하고 내용을 좀 더 늘려줘서 간단한 문장 몇 개가 아니라 내용의 충실성,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essay writing으로 변화하는 가장 큰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herent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paragraph writing에서는 topic하고 body하고 conclusion part에서 conclusion을 summary 정도로만 만들었다면 전체 여러 가지 paragraph이 나왔을 땐 paragraph 간의 연결성을 맞춰서 마지막 conclusion은 전체를 summary하되 서로의 연결성을 잘 정리해주는 그런 conclusion이 나와야 하고요. 거기에서 new idea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질문을 제시하는 것들은 하지 않는 그런 conclusion 파트를 어떻게 잘 쓰느냐도 강조되게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ssay writing에서는요, writing 파트가 좀 더 강조가 되는데요. Preparation part도 기존 sentence writing하고 paragraph writing하고의 차별점은 그때는 그냥 기초 writing에서는 sentence에서는 단어하고 structure면 중요했다면 paragraph에서는 뭐가 중요했죠? Preparation에서 조금 더 내 경험과 experience를 디테일화해서 쓰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조금 더 리서치를 가미해요. 내가 이걸 알고 있지만 좀 더 정보를 더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약간 creative 여기서 creative는요 꼭 정말 창의성을 발휘하고 글쓰기의 새로운 포맷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new, 조금 더 new information을 더하고 새롭게 구성을, 이야기를, 전개를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에세이의 최상급 레벨의 크리에이티비티를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를 약간의 new concept, new idea, 그 다음에 new information, new research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introduction part에서도 내 생각하고요. 그 생각에다가 정보를 살짝 더해서 이런 일도 있다던데 이건 아시죠? 그런데 이렇다고도 합니다. 라는 식의 전개를 시작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의 근거, 정보, 설명, 경험 모두 들어가고요. 그걸 전부 총정리해주는 방향이면 좋습니다. 그 revision part에서 revise를 할 건데 revise 할 때는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writing first 하고 그 다음에 paragraph writing에서 하지 않았던 grammar적인 체크뿐만 아니라 grammar적인 체크 플러스 structure 체크. 그래서 아, 이 문장이 순서가 여기로 가는 게 좋을지 얘랑 얘랑 앞뒤가 바뀌는 게 좋을지 paragraph 간의 순서도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를 좀 더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휘에 있어서도 매일 쓰던 어휘도 있지만 이걸 부정문으로 바꿀지 또는 이 어휘에 다른 동의어로 쓸지 이걸 수거적으로 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시작해보는 그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도표로 막 많이 그려줬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기차처럼. 그걸 여기에다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프리라이팅 파트, 그 다음에 드래핑 파트, 에디팅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것들이 좀더 세분화돼서 강조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통일성, 그 다음에 내용을 좀더 바디 파트에서 살을 붙여 나가는 것,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게 됩니다. Structure of paragraph는 기억하시죠? Topic, 그 다음에 supporting sentences, 그 다음에 conclusion이 있는데요. 이게 뭐 3개, 4개, 5개, 무한대까지도 늘어나면서 이 내용이 확장되고 증가하는 것을 augmen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paragraph을 적어도 2개, 3개 이상을 만들고 많으면 5, 6개도 계속해서 주제별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structure of paragraph을 기준으로 에세이로 넘어가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ragraph writing을 잘하면요. 당연히 essay writing은 잘하겠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첫 번째에서는 vocabulary, punctuation, structure 정도였다면 아까는 grammar하고 style of writing, paragraph에서 필요했다면 여기서는 knowledge하고 audience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creativity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knowledge를 대하는 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더하자. 그 다음엔 이걸 누가 읽게 된 것인가를 고려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 더하고 어느 정도 뺄지를 결정하는 것도 아이들이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은 새로운 정보지만 이거는 이 정도는 다 아는 사람이 읽을 거예요 라고 할 때는 그 어디언스를 기준으로 너무 쉬운 정보는 빼야 할 거고요. 그래서 리바이징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 어디언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언스가 아주 초급자라고 생각하고 처음 이 말을 들어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글을 쓸 거예요 라고 하면 이 단어의 정의부터 설명까지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에세이 라이팅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요소들이 다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책의 모양도 조금 변화가 생기죠. 가이디드 라이팅이 사라지고요. 모델 라이팅만 두 페이지가 되고 그 다음에 라이팅 온 유어 페이지가 있는 것들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가이디드 라이팅 파트를 모델 라이팅 파트로 다시 아이들이 충분히 Paragraph writing에서 practice 했으니 더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로 갈 거고요. Get ready part가요. Question part가 think before writing 해서 thinking 하는 mental activity가 단순히 아이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는 단계가 아니라 research 하는 part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파트가 들어가야 하는 게 에세이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파트가 같은 Get ready part에서 강조돼서 들어간다는 게이 책의 아주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앞에다가 이 부분은 에세이 라이팅을 댔는데 초등 고학년부터 중등 저학년 이렇게 타겟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new information을 creativity로 작용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초등 중반 아이들인데도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정보가 많은 클래스예요. 그런 거 잘해요라고 하면 충분히 expert 레벨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책 구성 한번 볼게요. Get ready part가 있고요. Think before writing part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Question이. Get ready 기존에만 있던 거에 더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Get ready part가 상당히 길어져 있죠. Word practice까지 같이 더해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nguage focus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엔 Sample. Sample. Modern writing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Modern writing 들어가 있고, writing. 또 자기만의 글을 쓰는 그 구조적인 거, 오게나이저도 들어가 있는데 아까처럼 모델 라이팅으로 칸을 채우는 부분은 없고요. 아예 내 생각을 바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커넥트 투 리얼 라이프를 비슷하게 해서 커넥트 크리에이티비티. 이 파트에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치만 말씀드렸죠. 크리에이티비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아이들한테 어렵게 접근하지도 마시라. 그냥 약간의 새로운 정보와 인포메이션을 더해가는 것이 New라는 개념으로 크리에이티비티를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들이 워크북에 들어가서 라이팅 프랙티스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드래프트, 파이널 드래프트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에세이 라이팅 어떻게 갈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Get ready part예요. Get ready part 퀘스천 보시면요. What are the people doing in the picture? How do they feel? 하고 말했는데요. 자,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을 하면서 여기는 에세이 라이팅이니 우리가 패러그래프 라이팅에서 했던 거와는 아예 다르게 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WH questions,
who, what, where, when, how, why에 대한 question을 좀 더 넓고 다양하게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정답형이 아닌 어떤 이야기도 쏟아져 나올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이 그 멘탈 액티비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과 경험, 뭐 어디서 들은 얘기 다 튀어나올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멘탈 액티비티에서도 예시를 하나 줘요. 여기서도 It feels good to have someone special in your life. 그래서 내 라이프에서 스페셜한 사람들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래도 초등 고학년으로 가거나 중등으로 가면 그나마 얘기가 넓어지만 초등 저학년 중등은 거의 세계가 가족과 친구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뭐 누구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아이돌 그룹이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스타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스페셜한 것들을 느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주제를 어디에다 막지 마시고 다양한 책에서 읽은 위인도 좋고 가족도 좋고 아니면 너희가 좋아하는 아이돌도 좋다라고 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거나 좋은 본보기가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셔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충분히 나누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간혹은 생각을 끄집어내는 훈련이 약한 아이들은 물어도 답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잘 모르겠어라고 계속 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예시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쓰지 마라고 하실 필요 없고요. 모방도 하나의 좋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의 예를 근거로 저도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도 나쁘지 않아라고 해서 아이들이 라이딩에서 생각이 멈춰져 있는 아이들에게 나는 생각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두려움을 좀 제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너는 너만의 your own writing이어야 돼 하지 않고 어떤 걸 샘플로 저도 좀 이번엔 바꿔서 써볼게요 해도 아직 essay writing 초기 진입 단계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mental activity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 question도 되게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think before writing에선 who, 누구니, 왜 그래? 그래서 어떤 종류의 what impact가 있었니? 라고 하고 물어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question에만 답을 해서 말을 해보게 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파트너하고 얘기를 하게 했는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게요. 아이들이 친구한테 얘기할 때 할 얘기가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선생님 영어로 꼭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국어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간혹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 쓰는 레벨이면 영어로 해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런데 간혹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있는데 이 언어가 아직 영어로 완성이 안 되었을 때 한국어로 일부 표현해도 그걸 어떻게 바꾸는지 도와줄 테니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해보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ental activity part는요, language로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언어는 인지력, 그 다음에 논리력, 사고력 이 부분은 하나고요. 언어 표현력에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어 표현으로만 꼭 어떤 이 룰을 강조하다 보면 인지사고력에 있는 것들을 여기로 뿜어내지 못하는 게 있으니 만약에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그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도 좋아 라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What do you know에서는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체크해봐 하고 나오고 있고 모르는 단어들이 몇 퍼센트인지 볼 수도 있고요. 사용할 만한 단어들을 여기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멘탈 액티비티에서 했었던 어떤 특정 단어를 원하고 알고 싶을 땐 선생님이 좀 알려주셔서 옆에다 적게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조금 이따 사용할 어떤 단어들을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기입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크하게 하시고요. 자, 이 레벨에 들어가면 기존의 레벨에서는 있는 단어, 배웠던 그래머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그걸 표현력으로 연습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서는 아이들이 이 단어의 의미 자체를 설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언스에 따라서. 그래서 definition도 알아야 되고요. 이 단어를 어떻게 변형해서 다른 말로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레벨은 아니니 아, 내가 이걸 have로 할지 make로 할지 build로 할지 어떨 때는 그게 같이 써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레벨이기도 하고 배운 걸 다시 여기서 활용하는 레벨이기도 하니 synonym, antonym, 그러니까 반대말적으로 표현하는 거 he is short도 좋지만 he is not tall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도 단어 안에서 표현해 보시는 게 좋은데 책에서 그걸 또 연습을 시켜놨어요. 제가 이 얘기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question 자체가 word의 definition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 문항 풀 때는요, 아이들이 일단 문제를 꼭 이렇게
kindness만 보고 비슷한 단어만 본 다음에 이렇게 본 다음에 이거 체크하고 이렇게 본 다음에 아마 kindness 보고 아 이건 이거랑 똑같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with a small act 해서 아이들이 of kindness 해서 전체 그거 읽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도 읽고 그러면서 두 개를 표시해가면서 보는 건 좋으나 아예 그 단어만 보고 나머지 쓰여있는 모든 문장을 무시하지 말아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리딩 하셔야 되는 파트 여기서 끌고 가셔야 하는 건 전체 문장과 definition을 함께 볼 수 있는 practice를 같이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엔 아이들이 그걸 읽고 나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circle 하면서 그 synonym이나 antonym 단어들 definition의 keywords가 되는 것들을 체크하는 것은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체크도 하시되 다만 전체 문장, 쓰여져 있는 문장도 아이들이 다시 한번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워드에서는요. closest meaning, 아까 말씀드렸죠. definition도 중요하지만 synonym이나 antonym practice도 여기서 시켜줘요. 그게 필요한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practice도 연습이 되고요. 그 다음엔 language focus. language focus가 가면서 아이들 구문 연습을 하는데 레벨이 보시면 현재 완료형. 그쵸? have, has, pp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이들도요, 딱 보고 단어 제시 대충 되어 있고 뭔지 아니까 그냥 이 정도 써놓고 끝내자 해서 마치 문법 문제 풀듯이 이 항목을 끝낼 수도 있는 게 language focus인데 writing의 language focus는 알고 있는 language focus를 재정리하면서 expression으로 practice 하는 구간이니 반드시 문장을 크게 말해주면 두 가지 문장을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있는 문장을 두 개를 나눠 쓸 수도 있고 얘들아 이렇게 하나로 쓸 수도 있어라는 걸 충분히 아이들이 라이팅으로 그리고 뭐죠? 스피킹으로 연습을 시켜주셔야 하는 거지 답을 채우고 문법 문제를 푸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 포커스 잊지 말고 프랙티스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Not only but also 아이들 많이 아는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여기서 또 막 이제 고민을 하세요. 요새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다 안 써져 있고 시험 문제에 not, but만 있기도 하고 not only but만 있기도 한데 여기서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데요. 그건 부가 설명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처음 아이들이 접할 때는 뼈대 있게 전체 다 통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쓰이기도 해 하는 부가 설명만 해주시면 되고 그냥 그대로 다 연습을 시키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 그거에 대해서 요새 쓰임 트렌드 괜찮습니다. 그냥 가실 거예요. 자, 아이들 쓰게 되면 똑같이 문장 쓰고요.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혀주시고 내용 이해하게 해주시고 첫 번째 문장은 She likes to read books. She enjoys watching movies too.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문장은 두 개를 합쳐서 She not only likes to read books but also movies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여기서는 문법을 푸는 정당관계가 아니고 두 개의 문장의 표현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것이 이럴 때 글의 흐름이나 전달력이 좋을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여기서 포커스를 두실 때는 문법처럼 아, not only but also가 중요해 뭘 넣어 이런 게 아니라 not only 뒤에 있는 구성 요소와 but also 뒤에 있는 요소가 동일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는 not only a book but also big 하고 명사, 형용사 이런 배칭은 안 돼라는 것들을 포커스를 잡아서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not only 뒤와 but also 뒤에가 합쳐져 이거는 이미 아이들이 조금 전제적으로 기본은 안다고 생각하면서 구성 요소가 앞에 뒤에 연결하는 것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연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할 때 하고 싶은 말 여기 있는 연습을 해도 좋고요. 에세이니까 아까 너가 하고 싶은 말 중에서 여기에다 매칭하면 좋을 어떤 문장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노트 같은 곳에 적어보게 하고 그럴 때 선생님이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라이팅 포커스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에 맞는 라이팅 포커스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 그 다음에 어떤 그 저 사람이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어떤 배움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쓸 거야 라는 포커스를 정확히 두고요. 그러면서 그 라이팅 포커스에 맞게 다시 한번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을 보여요. 라이팅 책을 간혹 이렇게 앞에 설명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바로 쓰기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바로 쓰기를 들어가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브레인스토밍에 있는 파트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지를 아이들이 꼼꼼하게 읽었을 때
아이들이 전체적인 라이팅이라든가 문제 푸는 능력이 향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로 박스 안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좋지만 direction 있죠? 그래서 두 번째 direction은 뭐예요? Fill in the blanks using the information above. 위에 있는 information 볼까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아이들이 꼼꼼히 짚어가는 거. 왜냐하면 저것도 하나의 direction을 주는 writing에 해당이 되고요. 어떤 direction을 주고 싶을 땐 가장 좋은 writing 예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reading 책, course book보다도 저 direction 파트를 완전히 꼼꼼히 읽게 해주시면 essay writing 파트 아이들은 저것들도 쓰는 연습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는 아이들이 my homeroom teacher,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쓸 거야 해서 예시 모델 라이팅으로 보여주고요. 이 내용을 아이들이 읽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팅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쵸?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길래, 어떤 영향을 줬지, 어떤 점이 좋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introduction, body part, conclusion 전부 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아까하고는 다르게 단순히 단어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paragraph, 두 번째 paragraph, 그 다음에 conclusion part에서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에세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topic이냐 아니면 starting setting이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똑같이 말하는 게 conclusion입니다. conclusion을 잘 쓰는 사람일수록 에세이가 완성이 됐다고도 말을 하는데요. conclusion part가 어렵다 보니 에세이 초기 단계에선 대부분 conclusion은 책에서는 아이들한테 쓰게 하기보다는 예시를 계속 주게 돼요.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여있는 예시는 무시하고 내가 할 것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시를 꾸준하게 접하고 그것을 꾸준하게 흡수해내야만 예시, conclusion part의 blank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잘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 책에서 주는 그 introduction part하고요. conclusion이 있으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배워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오히려 paragraph part는 그 writing 2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연습을 잘 해오기 때문에 conclusion part는 잘 늘 거고요. 반드시 introduction part하고 conclusion part를 오히려 약간 외우듯이 반복해서 연습을 시켜주시면 나중에 conclusion 쓰는 것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쓰여 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쓰여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배우고 학습하고 모델을 익힐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writing your own 할 때요. 여기서도 아이들 그 키워드에 맞게 집어넣어서 내가 쓰고 싶은 내용들 넣을 수 있고요. 밑에 expression들도 필요한 거는 적혀져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간혹 아이들을 writing 레벨로 들어가게 되면 아, 나도 그 expression이 뭐더라? 첫 번째, 빨리 생각이 우리도 안 날 때가 있고요. 잊어버렸을 때도 있고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잠깐 걱정을 하고 착각을 하는 게 아이들 질문에 답을 못하면 무능력한 선생님으로 보일까봐 거기에 대해서 겁을 먹으실 때가 있다고요? 전혀 겁먹지 마세요. 한국어도 이 세상 모든 표현을 알고 살지는 못하는데 그리고 잠시 잊을 때도 있는데 아, 잠시 한번 같이 알아보자 또는 한번 체크하고 다시 더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라든가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아, 미안해, 몰라. 아, 글쎄 그냥 있는 걸로 써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알아보자. 그래서 함께 해나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외에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뭐라고 해요 영어로 이랬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거 써 이러지 마시고 선생님이 지금 잠깐 잊어버린 것도 있고 더 좋은 표현도 한번 찾아봐서 금방 알려줄게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있으렴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세이가 정도 가면 정말 라이팅 잘하는 사람만 가르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좀 없애셔도 될 것 같아요. Connect to creativity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전엔 connect to real life. 그런데 connect to real life에서는 일반적인 아이들의 경험을 꺼낸다면 creativity라고 굳이 강조를 한 이유는 에세이, 이 expert 책에서 보여주는 그 방향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Creativity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정보가 좀 더 더해져서 아이들이 research part라든가 정보를 좀 더 더해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Connect to Creativity 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Don't look at the next page.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지 말고 여기 블랭크만 채워봐. 그래서 예시가 뭐냐면요. 그냥 블랭크에다가 형용사 하나 써봐. 형용사 세 번째 거 써봐. 형용사 네 번째 것도 아무거나 너 맘대로 골라서 써봐. 그래서 이 조합을 하면 굉장히 웃기고 재미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세이 라이팅이라고 돼서 반드시 완벽하고 오게나이징 잘 되고 글이 멋져야 하는 게 아니라 독자도 달라지고 글의 스타일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이들이 에세이라는 두려움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거나 한번 써봐. 그러고 나서 If you need help, refer to the list. 리스트에서 보고 뭐 써도 돼 라고 한 다음에 이 단어를 1, 2, 3, 4부터 11번까지 쓴 단어를 글에다가 집어넣으면 그전에는 아이들이 아 내가 여기 쓰고 싶은 단어를 써야지 했는데 이 글을 보지 않은 채로 썼던 형용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fun 그리고 굉장히 그냥 laughing stor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이거 너무 웃겨 이렇게 되는 humorous한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황당무계 스토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글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connected to creativity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말 새롭고 아이디어가 기발한 게 아니라 약간의 변화가 creativity가 될 수 있다라는 예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으니 그대로 책을 잘 따라가셔도 충분히 재미있고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세이 라이팅 말씀드렸는데요. 에세이라고 해서 에세이 최고 단계가 아닌 paragraph에서 에세이 초기 진입, 그 다음에 중급까지 넘어가는 단계를 탄탄히 해놨으니 내용 잘 확인하셔서 즐거운 에세이 수업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